서울시 출신에 호화에 보성마을 살면서 사기쳐서 돈이나 버는 애를 명문 청아예고에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 이건 인생 똑바로 살라는 내 경고야. 완전 도둑년의 사기꾼 아니야. 나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뿐인데, 미친듯이 노력한 것뿐인데. 언니한테 너밖에 없어. 밤늦게 문자 보내요. 집은 잘 들어갔죠? 어쨌든 축하해요. 청아예고 수석 입학한 거. 철아 학생 보면 노래소리가 참 고울 것 같아요. 좀 먹지? 우리 엄마가 나 합격도 쏘는 건데. 너랑 얘기할 기분 아니니까 좀 꺼져줄래? 입학생 중 누구 하나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지. 그럼 예비일본은 네가 합격할 거 아니야? 근데 어쩌냐? 원래 합격자란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몰랐어? 서학과 정원 23명 중에 뻑소리 나는 집으로 챙겨주고 구색 맞추로 천재 몇 명 챙겨주면 너 같은 애 죽었다 깨나다 안 뽑는다는 거지. 청아예고 설립일에 예비번호가 뽑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대. 그러니까 헛된 꿈 꾸지 말고 일찌감치 포기하셔. 어, 은별아. 아, 청아예고 OT 문자. 그럼 당연히 받았지. 은별? 뭐 같이 갈까? 한미 실수했나 봐. 뭔 걱정이야. 제 할아버지가 이 학교 이사장인데. 분명히 그때 실수했는데? 야!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야! 야, 베로나!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너 한별 맞지? 왜 이래? 너 실수했잖아, 아니야? 아, 무슨 말 하는 거야? 니네 외할아버지가 청아예고 이사장이라며. 뭔가 있지? 어? 다 있는 거지? 나? 아니야! 맞지 못해? 이게 다 뭐하는 짓이지? 이렇게 해야 만나주시니까요. 뭐? 전 하은별처럼 실수도 안 했고 가사도 음정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왜 탈락한 거죠? 점수 공개해주세요. 점수 보기 전까진 절대 납득 못해요. 네 엄마랑 똑 닮았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뭐라고요? 받아들여. 네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진 거. 합격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은별은 실수에도 붙은 거고? 당장 나가지 않으면 끌려나갈 줄 알아. 내 레슨쌤 매수한 것도 아줌마죠. 아줌마? 점수 보기 전까진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일어나! 일어나! 아! 아! 어. 아! 은별아! 은별아 괜찮아? 엄마 어깨 안 다쳤어. 아, 너 좀 왜 이래? 다친 건 우리 은별이야. 무식하게 어찌나 힘이 세던지. 너 내 딸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아이, 정말. 지금부터는 저랑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탁드려요, 이 변호사님. 선처할 생각 없으니 법대로 처리해주세요. 걔가 막 잡아 끌잖아, 엄마. 누나야, 괜찮아. 어, 폭행에 으악, 귀물 파손에 유언비어 생성에 명예훼손까지. 이거 죄가 한둘이 아닙니다.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이보세요! 어, 여기. 모녀가 참 스펙터클해요. 이건 오! 아, 오윤희 씨도 고소당하셨어요. 아, 참고로 합의는 없는데 정 원하신다면 두 건 합쳐서 1억. 그게 말이 돼요? 괜찮아? 오윤희. 가해자가 서진 씨 고등학교 동창이라던데 알고 있었어요? 재밌지. 규진이가 촉이 조금 좋거든? 치정 전문이잖아. 정신 안 차려?
연습해. 연습밖에 없어. 나만 입 다물면 돼. 나만. 개도다. 수석 입학 왜 시켜준 거임? 저 정도면 백 써서 부정 입학한 거 아니냐, 리얼. 소름이다. 그냥 범죄자 아니야? 소년원 보내야 할 듯? 걱정 마세요. 제가 물려받을 학교를 이런 식으로 더럽힐 순 없죠. 민설아를 합격 취소시키면 예비 1번 베로나가 자동으로 합격될 텐데요. 일단 입학 포기 각서만 받아두고 입학식 날 처리하면 민설아도 베로나도 다 잘라낼 수 있어. 둘 다 청와대고는 절대 못 들어와. 예비 합격생 여러분들에게 알립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각 과별로 이동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주인공은 다르네. 안 올 줄 알았는데. 파이팅 있다나? 건드리지 마. 니네 유치한 노름에 박자 맞춰줄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아는 체 하지 말고 지내자. 너 뭐 믿고 이렇게 까불어? 넌 청아예고 수치야. 그러니까 꺼져 우리 학교에서. 건드리지 마. 왜? 쫄리니? 다시 자리 앉아. 여기 민설아가 누구니? 스스로 입학 포기한다고 각서 쓰면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을 생각이야. 저 다닐 건데요. 뭐? 제가 왜 합격을 포기한지 모르겠어요. 신분 위조의 서류 조작으로 과외비를 편취한 건 범죄야. 당당히 제 실력으로 학교 들어왔어요. 과외랑은 별개라고 생각해요. 맹랑하고 발칙한 건 너 같은 애들 때문에 고아가 욕을 얻어먹는 거야. 군소리 말고 당장 사인하고 나가. 노래 부르게 해주세요. 노래 부르고 싶어요. 이런다고 내가 널 받아들일 것 같니? 우리 착한 은별이가 너한테 물들었을까 봐 소름 끼치고 끔찍해.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불결하다고. 하필 가정교육도 못 받은 데랑 엮여서. 제가 무슨 병이라도 옮겼나요? 어머님 딸만 소중한 건 아니잖아요. 너 같은 근본 없는 고아가 내 귀한 딸이랑 같다고? 35층 가든 펜트하우스 아저씨.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 이 학교 다닙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너가 오해한 거야? 글쎄요. 그 영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럼 새학기 때 뵐게요. 우리 엄청 잘하나 본데? 수석도 잘리나? 애들아, 나 미안한데 나 그것 좀 봐도 될까? 네. 고마워. 얘가 수석이라고? 네. 근데 잘릴지도 몰라요. 고아인데 술집 다니는 거 보름 났거든요. 보스 쩌네. 고마워. 이제 애들 입시도 끝났고 혜인이한테 좀 더 집중하려고요. 요즘 혜인이 상태가 부쩍 안 좋아져서요. 그래, 그렇게. 다 그녀 같네요. 수련 씨. 웬일이에요? 먼저 전화를 대하고. 기분 좋은데요? 아, 이번 방학 때는 들어오는 거죠? 부모님이 슬슬 결혼 얘기를 꺼내는데. 우리 파혼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더 이상 내 감정을 속일 순 없어요. 아버지께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미국에서 곧 결혼해요. 미안해요, 단태 씨. 연락 안 될 거예요. 누구 맘대로 파울래? 그 새 새끼가 그렇게 소중해? 아직도 포기를 못할 만큼. 큰일 났어요. 핸드폰으로 뭔가 찍은 것 같아. 어떻게든 찾아서 없애야 돼. 미쳤어 지금 이럴 때야? 사람이 미치겠는데. 나 주단태야. 내가 그깟 어린애한테 쉽게 물어줄 사람 같아? 어쩌려고? 방법이 있어? 그런 애들 뻔해. 똑똑한 척. 자기가 갖고 있는 패를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겠지.
그게 자신에게 돌아오는 칼날이 될 거란 사실은 모르고 말이야. 너만 없으면, 너만 포기하면 서명서예요. 민서라의 합격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인데 사인해서 저한테 주시면 돼요. 이 간만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번 일은 제가 총대를 메려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전 동의 못 하겠는데요. 또 일제만 공개하자. 유나를 떤다 떨어. 응?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런 짓을 왜 버려요? 제니 엄마 맘대로? 예? 그 성명서에 대해 민서라도 알아요? 당연히 알겠죠. 애들 사이에도 소문 쫙 퍼졌는데.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냐고요. 그 애 건드려서 뭘 어쩌려고. 내가 따라 살 건데. 과연 저만 자격이 없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잘 찍어준다니까. 잊지 말아요, 이제부터. 축하 파티를 하려는 거예요. 네 부모가 널 버린 거야. 돌 같긴 해. 네가 날 이겨. 우리 애들이 다 같이 잘못한 거예요.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요?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받아야죠. 그 잔망스러운 애한테 휘둘리겠다는 뜻인가요? 이 일이 알려지면 석훈이 석경이 괜찮겠어요? 어렵게 들어간 청아여고도 문제지만 나중에 서울 음대까지 꼬리표가 달릴 텐데. 지금 사과도 없이 그냥 넘기자는 말씀인가요? 그만해. 민서라를 불러서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헤라필스 1주년 기념 파티도 있는데 문제라도 생기면 파티를 망치는 거죠. 다들 그때까지 언행의 갑변을 조심하세요. 당신은 주 단테에게 속고 있다. 주혜인은 당신 딸이 아니다. DNA 확인 결과 친모녀가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혜인이가 내 딸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내 진짜 딸은. 50층으로 오시죠. 당신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그렇게 겁나요? 내가 다 불어버릴까봐? 핸드폰 어디 있니? 당신들을 어떻게 믿고 그걸 내가 여기 가져와요? 저 그렇게 바보 아니거든요. 꽤 똑똑하구나 너.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너무 고생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찾고 싶지 않아? 당신 딸을 찾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 영등포에 있는 소망 보육원을 찾아가 2004년 12월 남색 잠바에 쌓여있던 아이를 찾아. 네? 천서진이 고소를 취하했다고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천서진 씨가 넓은 마음으로 선처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 인사 따위는 절대 받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괜히 앞에서 알짱거리지 마시고요. 안녕. 얘가 이럴려가 아닌데? 에? 민선아가 기계실 했다고요? 그렇다고 어린애를 가둬놓는 건 좀... 그렇다고 우리 애들이 다칠 순 없잖아요. 애들 인생이 달린 문제라고요. 그만해 선하시죠. 오늘 행사 준비 때문에 일이 좀 많아져요. 간만에 헤라 팰리스 대규모 파티인데 우리 애기들이 사고 쳐갖고 에이씨 기분 잡쳤네. 잡칠 게 또 뭐 있나요?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아 여기 소망보육원 자리 아닌가요? 그 원장이 보육원을 아예 접는다고 하는 것 같던데. 보육원을 접어요? 애들하고 이런 데서 어떻게 같이 살았는지 몰라. 어? 곰팡이 천지에 어? 난방도 안 되고. 아유 이게 쓰레기 하치장이지 이게. 아유. 우리 보육원에 애 버리셨어요? 보육원을 왜 접으셨어요? 내가 그 이유를 그쪽한테 설명해야 됩니까? 평생 남이 내다버린 부하들 거둬먹이고 이 나라 사회복지에 이바지했으면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지. 버릴 땐 언제고 이씨 이제 와 찾겠다고 개지랄이야. 변두리 보육원 팔아넘겨서 강남에 이만한 골프 연습장은 무슨 돈으로 차린 거죠? 해보면 다 나올 거고 하나씩 제대로 짚어볼까? 직접 찾든지 말든지. 아이 재수 없어서 진짜. 어디니 아가야? 엄마 왔어. 너 때문에 모든 게 천서지 다 너 때문이라고. 우리 로나가 저렇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가만 안 듣고 있어. 라고요? 저 아이고 네 그런데요. 뭐라 뭐 방금 뭐라 그러셨어요? 배론 학생 청아예고 성악과 추가 합격하셨다고요. 추가 합격이요? 아니 왜요? 아니 어떻게요? 합격생 중 한 명이 어제 사망했어요. 내가? SBS 월화 드라마 펜트하우스 매주 월화 밤 10시